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베란다에서 야생화를 키우는 야생화짱입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. 또 여러분 외출하실 때 두꺼운 옷 챙기시고요. 오늘은 제가 화분 진열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가격도 저렴하면서 또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서 저는 또 저희 집에 어울리는 또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가격도 착하고 또 실속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구독자 여러분께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저희 집이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또 문의 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화분 진열대도 이쁜 아이들이 많지만 또 제가 이렇게 검은색에 이런 철제로 된 아이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아이를 또 데려오다 보니까 요 아이는 4단 선반인데 한 칸에 뭐 화분 조금 중간 사이즈로 해서 하나씩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.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철제 선반이라서 나중에 녹이 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코팅이 돼 있기는 한데 뭐 가격 대비 이게 개당 한 2만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한 뭐 3-4년 정도 쓸 예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물을 매일 주는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.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철제 선반도 제가 한 10년 이상 썼는데 10년 이상 되니까 좀 녹이 슬어서 여러분이 또 제 영상 보시다 보면 그 녹슨 부분이 벗겨지더라고요. 그런 걸 감안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 색깔은 기존에 남의 집 베란다 구경하세요 라는 제 영상을 보시면 또 노란색 철제 선반을 쓰셨거든요. 저하고 비슷한 건데 뭐 색깔은 노란색,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있는 색깔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철제라서 녹슬 염려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튼튼한 편인데 맨 위에는 크기가 A4 용지 크기거든요. 좁으면서 긴 진열대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. 이 진열대의 장점은 기존에 있던 거랑 또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고려담쟁이 올려놨을 때 너무 만족감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. 이 아이 구매 방법은 인터넷 쇼핑에서 이케아 선반, 4단 선반을 검색하셔도 되고요. 제가 이렇게 구매한 내역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광고는 아니고요. 제가 또 협찬받은 것도 아니니까 순수하게 제가 구매를 해서 간단하게 또 너무 기대는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가격 대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요.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